밟고 있어 봐. 우리 밟고 있어. 여러분 텐트 날라갔어요. 이거 뭐야, 강아? 강이 쉬고 있어봐. 여기 많이 쓰세요. 잠시만. 금방 테스트 쳐줄게요. 아이, 밟고 있어봐. 여기 밟고 있어. 오, 강이 잘한다. 오, 강이 잘한다. 밟고 있어. 기다려. 오, 그래, 그래. 멋있네. 밟고 있어. 이거 밟고 있는 거야? 진짜 멋있네. 역시 바닷바람은 강력해. 여기가 아예 뻥 뚫려가지고 바람이 더 센 것 같아요. 쭉. 됐다. 너 강아 좀 더 또 삐진 거야? 움직였다. 거기 있어. 여기 기다려. 그래, 이거지. 아, 이 궁금한가? 이게 무엇이야? 이게 무엇이야? 이게 무엇이야? 완벽하네.
사막 묻어있네. 어때? 와, 대박이지? 너무 좋지? 와. 강의도 좋지? 와, 이거 무슨 일이야. 여기 진짜 골골 그랬다. 와, 너무 좋다. 내려오세요. 뭐야, 강아지? 아저씨, 얼른 들어오세요. 빨리 밥 줄게. 안 먹자. 도착을 거의 3시 반 넘어서 해가지고 세팅 먼저 얼른 했어요. 울리찡님이 여기 동호 국민여가 캠핑장을 자주 오시더라고요. 근데 왜 자주 오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흐리지도 않아서 노을이 오늘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좋다. 내가 여길 왜 이제 왔을까?
이 근처에 치킨집 맛있는 데 있다고 해서 오늘 저녁은 치킨 시켜 먹으려고요. 사장님, 저 포장 좀 하려 하는데요. 바베큐 치킨에 우동사리 추가요. 감사합니다. 바베큐 맛이 먹고 싶었는데 50분 걸린대요. 앞쪽 우레탄창 닫고 마카롱 틀어놨더니 진짜 따뜻해요. 지금 18도고 아침에 한 12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마카롱이랑 전기장판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오늘은 난로 안 챙겼어요. 저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아직까지는 마카롱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카롱이 전력이 500이잖아요. 근데 제 전기장판이 70짜리거든요. 570에 전력 넘어갈까봐 노트북이랑 핸드폰 충전은 파워뱅크로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킨 50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0분 남았어요. 이거 촬영하고 저거 촬영하고 하다보면 시간 진짜 빨리 가거든요. 쌀쌀 걸어가볼까? 강이 누나 치킨 사올게. 강아. 자. 응, 자고 있어. 좀 쌀쌀해서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안 보이네. 가는 길이 좀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네요. 이렇게. 여러분, 너무 머네요. 약간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아득하네. 그 사람을 안 무서워하구나. 이따 우리 집에 와. 밥 줄게. 따라와. 여기 누워서 자, 편하게 자. 한 10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A사이트 앞쪽 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차를 타고 가시는 걸로. 아쉽겠다. 지금 8시 다 됐어요. 대박. 후기에서 우동사리를 꼭 추가해서 먹으라고 해서 저도 추가했습니다. 뭐야? 헐, 순사리 아니었어. 순살인 줄 알았는데. 순살. 순살. 순살인 줄 알았어. 우동살이 짱 맛있어요. 와, 이거 무조건 추가해서 먹어야 돼. 누나 거야, 강한 거 아니야. 자. 짠, 이 윤기를 보세요. 제가 오늘 다행히 장갑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퍽퍽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처음 고른 게 퍽퍽살이었어요. 맛있네. 맛있어. 양념 맛있구나. 짠, 다리. 저는 날개를 가장 좋아합니다. 어머, 우동 남았었어.
우동 카리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 다 묻었어요. 옷 더 없는데. 지워지나? 모르겠다. 아, 너무 배부르다. 지금 딱 배도 부르고 전기장판 따뜻하게 틀어놓고 마카롱 틀고 이불 덮고 누워있으면 진짜 꿀잠 잘 것 같아요. 누우면 잘 것 같아. 이거 맛있는 거야. 너무 예쁘게 생겼네. 저기 세븐일레븐 있어서 고양이 주려고 밥 사왔거든요. 근데 오니까 고양이들이 없어졌어. 차 타고 갔다 왔거든요. 여기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서 차 타고 가니까 금방 갔다 오네. 아까도 그냥 차 타고 갔다 올걸 그랬어. 쟨 다른 고양이 같은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 올라와. 올라와. 봐봐 별. 저기 빛나는 거 봐봐. 저기 봐봐 저기. 다 봤어? 되게 시원하구나. 잠깐 누워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잤어요. 그치? 강이도 자다 일어나서 지금 밥 줬어요. 물도 갖다 줘? 너무 찡하면 밥도 잘 먹네. 진짜 햇볕 조건이 다 먹었네. 아니 먹었냐 물어본 거야. 아까 먹었잖아. 아까 먹었잖아. 그냥 먹은 건가 물어본 거야 누나가. 어머, 아니 먹었잖아 강아지. 어머. 그냥 먹었나 물어본 거야. 아. 밥 먹고 꿈 먹고 다 했어? 잘했니?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잖아. 계단. 계단으로 올라가. 조심해. 아.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강의 쾌변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잔디에 이슬이 엄청 많아서 발에 모래를 다 묻히고 들어와서 한번 청소 좀 했어요. 바다 그지? 껌까지 드셨습니다. 해 좀 뜨면 산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페이장 브레통 광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영상을 예쁘게 찍어줘서 고맙다고 추석 선물을 보내주셨었거든요. 이거는 광고 아니고 진짜 추석 선물을 보내주신 거라 거기에 여러 개 들어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하몽만 가지고 왔어요. 짠! 이거 말하다 태워 먹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서 괜찮아요. 다행이다. 멜론에 조금씩 올라간 것만 먹어보고 이렇게 크게 먹는 건 처음이야. 청포도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원래 사과를 가지고 왔는데 깎기가 귀찮아서 그냥 청포도만 올렸어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물이 빠지는 건지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 다 들어온 모습을 보고 가고 싶은데. 이 치즈 맛있다. 완전 까망베르랑 다른 맛이네. 기다리는 거야? 강이는 어떻게 이렇게 약을 잘 먹지? 우와 맛있는 약이네. 우와 아이고 맛있어. 어우 맛있네. 이야 잘 먹네. 우와 이야 여기다 여기다 잘했어 우리 강이. 멋진 강아지. 멋진 강아지 잘했어. 지금 10시라 이제 퇴실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따 갈 때쯤 찰 것 같은데? 우리 강이 바다 보고 갈 수 있겠는걸? 완전 럭키하네 우리 강이가. 럭키 우리 강아지 이따 바다 보고 갈 수 있겠는데?
있을 거야? 알아, 잠깐 눕자. 어디 가? 일로. 일로. 어째 이렇게 잘이다, 이 혼자? 저 멋진 강아지였네. 이렇게 보시죠. 추울건데? 여기 들어가면 안되는데? 얼른 나와! 얼른 나와! 나와! 주고 강의도 줄게. 아, 이거 맛있는 건데 고기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 맛있는 거야? 물 줄까? 여러분 지금 물이 들어왔는데 강의가 좀 졸려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